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의 인기 가요 탑10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오늘 함께할 아이돌은요, 럽게임의 가족입니다. 짱준이 속한 그룹 골든차일드입니다. 1년 3개월 만에 신곡 Feel Me로 컴백했습니다. 쌓인 연차만큼 더 성숙하고 발전한 음악으로 돌아왔고요. 오늘은요, 전역돌이 된 리더 대열, 천재우리 갱알지 짱준, 그리고 메인보컬 주찬. 네, 금주의 인기가 탑10 출발합니다. 드디어 모시게 됐네요. 골든차일드 세 분인데요. 전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입니다. 색다르다. 네, 가장 잘생긴 멤버부터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대열 형 먼저. 당연히 난 줄 알았는데. 형 먼저 가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골든차일드. 이제 전역돌이라고 하네요. 네, 네. 유일한 전역돌 대열 돌아왔습니다. 야! 축하, 축하. 네, 여러분 골든차일드의 두 번째로 잘생긴 주찬입니다. 유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브게임의 가족 자유로운 차트 골든차일드 장준입니다. 아~ 와, 항상 해지대지 이혜지씨와 진행을 하다가 네. 맞아요. 오늘 이렇게 골든차일드 멤버들과 함께하니까 어때요? 약간 되게 좀 약간 네. 약간 약간 어색해요. 약간. 아 그래요? 네, 뭔가 어색해요? 왜냐면은 제 자리가 지금 주찬씨 자리 위치거든요. 아 그렇죠. 네. 네, 근데 제 옆으로 이제 혜지 누나가 아니라 멤버들이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기보다는 네. 새롭네요. 아 새로워요. 네, 새롭죠, 새롭죠. 네. 사실 네. 오늘 장준 씨는 저하고 이제 진행을 맡아줄 네. 예, MC입니다. 아, 예, 오늘 그냥 같이 공동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죠, 그죠. 오, 네. 중간 중간 자유로운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스포도 많이 해드렸고 네네. 일단 이제 헤어 금발 변신을 그죠. 또 최초로 공개하기도 그죠, 했습니다. 네네네. 미모가 빛이 나는데 아이돌로 돌아왔네요. 왜 우리 멤버들 반응 어때요, 주찬 씨? 처음에 이 헤어 한다고 했을 때 저는 근데 뭐 백금발을 맨 처음에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머릿결부터 걱정했어요. 아, 그죠. 네. 사실 뭐 다 경험해본 사람들로서. 예. 걱정했는데 사실 뭐 장준이 형이 금발을 자주 했었어가지고 예. 잘 어울릴 거란 건 알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뭐 빛을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참 다인원 그룹에서는 헤어 컬러가 또 중요하더라고요. 맞아요. 겹치면 안 돼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다인원에서는. 그죠, 그죠. 자, 우리 일단 대열 씨 전역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 축하, 네. 축하. 참 오래 걸렸습니다. 1년 6개월. 아, 그죠, 그죠. 정말 러브게임 할 때 이제 전역 하기 이제 입대할 때 그쵸, 그때 네, 이제 네, 러브게임 하면서 그때 마음이 엄청 무거웠거든요. 네, 또 언제 또 2년 후에 만날 것인가. 근데 또 이렇게 세월이 흘러서 돌아왔네요.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아, 네, 진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뭐가 제일 좋아요? 저는 이제 그냥 멤버들하고 함께 그냥 팬분들을 눈앞에 보인다는 것 자체가 행복한 것 같아요. 네네. 네. 뭐가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때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직접 팬들을 못 만났죠. 만나더라도 다들 마스크를 쓰고 그렇죠. 그리고 함성 금지. 함성 금지. 아 네. 그거구나. 네. 박수 쳐. 맞아요. 소리 지르지 네네. 말고 박수 쳐. 그 시절. 그 시절이었고 네. 그리고 음방에서도 이제 챌린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많지 않은데 없었죠. 아예 없었죠. 네, 근데 아예. 요즘 이제 챌린지가 생겼다 그래가지고. 그 챌린지가 또 생길 때쯤에 가신 분들도 맞네. 있는데 대열 씨는 아예 그때 해본 적 없었네. 어머 어머. 요즘에는 또 챌린지가 없으면 또 홍보가 안 될 만큼. 맞아요, 맞아요. 챌린지가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 적응은 잘 하고 있나요, 우리 대열이 형 어때요? 적응을 근데 나올 때부터 한다고 하긴 했는데 예. 아직까지 조금 덜 이제 뭐 말이 조금 잘 안 나온다거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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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아직까지 낯을 가린다거나 아, 예. 좀 있어요. 아, 예, 근데 그거는 좀 예전에도 예전에도 뭐 말은 빨리빨리 잘 안 나왔는데 아 그것도 맞긴 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 까먹었던 그래, 거예요. 그랬던 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네. 그렇죠, 예. 예. 아니 뭐 지금 이게 오랜만에 뵀는데 예전 모습 그대로 예. 네, 그대로고 예? 아직도 예, 더듬더듬하고 한결 같은 모습 예, 좋아요. 네. 제가 이제 그 장준 씨한테 이번 앨범 준비하면서 제일 고마웠던 사람 한 명
사진만 얘기해달라 그랬더니 대열 씨를 뽑아가지고 아, 맞아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그 전에 막 꼰대라고 엄청 얘기를 했었는데 어 막 꼰대라 그러더니 가장 고마운 멤버 단 한 명의 대열 씨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 이유를 듣고 싶은데 아니 왜 그렇다 생각하세요 본인은? 아무래도 이제 장준이가 제가 없는 동안에. 네. 저 대신 이제 리더 리더를 하니까 리더 역할을 좀 해보니까 어? 아 이제 그제서야 대열이 형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겠구나 아마 그 느낌이지 않을까 정말요? 전혀 다르죠. 네, 전혀 다르고요. 아, 어떤 네. 의미에서? 예. 아 저는 그냥 이제 대열이 형이 이제 전역을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사회 이 바깥 사회가 되게 좀 적응하기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예. 너무 이번 필미 앨범 활동을 잘 해줘가지고 노력하는 모습에 예, 그 모습에 저는 너무 감동해서 고마운 멤버 뭐 1위로 뽑았지. 두 분은 네. 동상이몽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평행선 같은 관계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서로 맞아요.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네요. 너무 다르네요. 예, 오늘 또 그 다름을 또 한번 느껴보면서 네. 예, 그래도 이 세 분의 조합 너무 제가 사랑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오늘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다인조 그룹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다인조 그룹은 누가 있었는지 추억의 다인조 그룹 혹은 또 요즘의 다인조 그룹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추억의 다인조 그룹부터 시작할게요. 데뷔 당시 평균 키 172로 모델돌이라 불렸던 나인뮤지스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7위 차지했습니다. 돌스 흐르고 있습니다. 나인뮤지스 하면은 군통령이에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아주 뭐 군부대 공연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예, 아니 요즘에 그 YC가 네. 예, 뭐, 아, 뭐 여러 가지 하던데 슈퍼샤이도 맞아요, 맞아요. 이스포포도 하고 있고 페스티벌에서 네. 영상 보면 어때요? 항상 같이 우리 연습하는 우리 멤버가 네. 이제 내가 이제 영상으로 보고 있어 이 멤버를 그죠, 그죠. 어때요? 사실 뭐 연습할 때도 연락을 자주 했었는데 예. 많이 힘들어했어요. 아~ 이제 저희의 소중함을 좀 깨달았겠지만 예. 많이 힘들어했는데 예. 그래도 무대 위에 있으니까 또 날아다니더라고요. 예. 잘하더라고요. 멋있어요. 예. 맞아요. 대열 씨는 어떤 생각 듭니까? 저는 약간 아, 참 고생한다. 네. 마음이 또 다를 수 있어요. 네. 고생하지만 저렇게 자기의 본업을 좀 섞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조금 편하기도 하겠다. 네네. 약간 좀 망감이 교체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한마디 남겨주세요. 장준이 형. 네, 정말 평소에 걸그룹에 걸자도 춤을 안 추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걸그룹 춤을 절대. 맞아요. 제 눈으로 최성윤 씨가 걸그룹 춤 추는 거는 처음 봤어요. 진짜 저도요. 저도 처음 봤어요. 영상으로. 네. 나 너무 새로웠어요. 십몇 년을 같이 처음 봤는데. 아, 근데 뭐 그래도 다치지 않고 페스티벌 잘 마무리하고 이제 남은 군복무 생활도 잘 마무리해서 얼른 돌아서 우리랑도 이번에 같이 춤을 춰야죠. 빨리 돌아오쇼. 아니 네. 이 말이 너무 답이야. 나오자마자 바로 우리랑 쳐야지. 아, 약간 그것도 걸그룹 춤을 장준 씨랑 쳐야 된다는 게 큰 부담이지만. 덤비쇼, 덤비쇼. 아, 예. 우리 YC 많이 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예. 자,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7위 공개합니다. 2023년 K-POP 슈퍼 루키가 가요계에 데뷔했습니다. 데뷔부터 꽃길이 만개한 제로 베이스 원이 요즘 다인조 그룹 7위를 차지했습니다. 인블룸 흐르고 있습니다. 네. 제로베이스원의 김지웅 씨 그 너트브 콘텐츠에 우리 주찬 씨가 출연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허웅 선수하고 함께. 아, 그쵸, 그쵸. 어땠어요, 녹화 때? 저는 개인적으로 농구를 좋아했어요. 예. 뭐, 저는 스포츠를 다 좋아하니까. 근데 허웅 선수님께서도 너무 잘 알려주시고. 예. 그리고 또 거기 있는 김지웅 예. 씨와 예. 그 타쿠야 씨. 예. 이 형님과 같이 했는데 너무 재밌었습니다. 혹시 뭐 아쉬운 거 있었어요? 아, 이걸 내가 좀 하고 싶었다라든가. 제가 할 건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예. 역시. 뭐 꽃 넣고 네 뭐 입도 많이 떠대다 오고 네네네 예.
그래서 정말 좋은 영상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봐주세요. 네. 예. 소년탐정 김지웅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제로베이스원의 리더 성한빈 씨 그 여동생이 스포츠 클라이밍 국가대표 성한아름 씨입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이제 대열 씨의 친형도 우리 인피니트의 그 유명한 성열 씨 아니에요. 네 맞죠 맞죠. 이번 앨범을 듣고 어떤 반응 주셨는지 이번 타이틀곡을 네. 제가 한번 들려줬었는데 네. 그 제대할 때 네. 그때 들려줬었는데 야 그래 이거지 너네는 밝은 거 해야 돼 그래 맞아 맞아 이렇게 딱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열 씨 파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 파트에는 형이 이게 딱히 언급을 없었어요. 아,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사실은 요즘에 챌린지가 대세다 보니까 네. 같이 좀 우리 형제 챌린지 가나요? 아 제가 만약에 제대하고 나서 챌린지가 있었다는 걸 알았으면 네. 그 자리에서 같이 하자고 했을 텐데 네, 네, 네. 형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돌아오자마자 네. 바로 한번 찍자고 공항에서. 공항에서 마중 나가요 형님 마중 나가요 네.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그 돌아오는 시기가 거의 뭐 올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올해 끝날 쯤인데 네. 안 되면 뭐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합성해가지고 이렇게 합성해서 그죠 그죠 일이 커지네요. 네, 어쩔 수 없네요. 아, 그러면 네. 영상을 보여주고 거기서 안무를 따야 되잖아요. 네. 안무 빨리 따요? 저희 형이요? 네. 저희 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아 그러면 돌아와서 촬영하는 걸로. 아, 그래서 좋죠, 부탁은 좋죠.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좋아요, 네네. 좋아요, 좋아요. 나중에 우리 주찬 씨를 통해서 결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족으로 6위 공개합니다. 13명이라는 역대급 인원수로 데뷔했던 걸그룹입니다. 아이서튼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6위 차지했어요. 아이서틴이고요. 원몰타임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6위 공개합니다. 아, 이 노래가 나오네요. 명곡입니다. 네네. 골든스 여러분들 골차 리더 이대열 금빛 귀환을 명 받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겠습니다. 예 신고합니다. 필미로 1년 3개월 만에 컴백한 골든차일드가 요즘 다인조 그룹 6위 차지했습니다. 골든차일드 필미 드디어 공개를 하네요. 드디어. 드디어. 아 정말 이 곡을 예. 들은 지는 한 두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맞아요. 계속 그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어가지고 이제야 오늘에야 여러분께 드디어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듣자마자 딱 느낌이 왔어요. 진짜 예. 너무 좋은 너무 곡이고 우리 멤버들도 다 네. 너무 좋아하는 곡이고 맞아요. 맞아요. 이번에 대열 씨가 이제 팀들 같이 멤버들 연습하다 보니까 네. 저녁 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달라진 점이 있었어요. 뭐 연습할 일단, 때 뭐. 일단 제가 참 춤을 외우기 쉽지 않았다. 아 네. 본인이 네. 아, 동생들을 빨리빨리 따라와 주는데요. 너무 빨리 외워가지고 아. 제가 좀 약간 힘겨웠어요. 약간. 아 그냥 약간 적응기에 또 필요하죠. 맞아요, 맞아요. 외우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빨리 지치는 동생 예전에 누구였는데 지금 누구다 바뀐 거 있습니까? 장준이가 아 조금 네. 좀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예, 예. 아, 보기에. 옛날에는 뭐, 20대는 뭐, 이게 돌도 씹어 먹을 나이다라고 했는데, 예, 예. 지금은 좀 꺾이지 않았나. 여기 이제 술을 조금 줄이셔야 될 거예요. 그쵸, 그쵸, 그쵸. 술을. 네네네. 그러면 네네. 또, 쨍합니다. 아, 그쵸. 네. 반짝합니다. 포션. 네. 주찬 씨가 보기에는, 네. 대열이 형 같이 이제 연습하면서 제일 달라진 점 뭐였어요? 2년 만에. 저는 한결같다고 표현하고 싶은데, 네. 근데 그때 대열이 형이 안무만 6개를 외웠어야 됐었어요. 그때 뭐 일본도 가고 일주일 만에 네, 타이틀곡도 했었어야 돼서 네. 어려웠는데 너 못하지. 근데 뭐 똑같았어요. 똑같았는데 약간 네. 춤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 약간 골든차일드 춤을 안 추다가 네, 오니까 네. 좀 약간 굳었더라고요. 아 느낌이 네, 맨날 드럼만 이렇게 딱딱딱 그치. 각 잡아서 네. 치다 보니까 네. 각은 진짜 잘 살아있는데 네. 라인이나 이런 네. 것들이 유연하지 못했어요. 아 네. 지금은 이제 또 잘 적응하고 있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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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 만에 뭐 안무
어려웠어요. 하루에 하나씩 했어야 돼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나중에 하루에 하나씩 해도 나중에 합해지면 더 헷갈릴 것 같아요. 그죠, 네. 완성이 돼갈수록. 지금 딱 그 시기입니다. 너무 헷갈립니다. 큰 실수 안 나길 제가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장준 씨는 눈물 연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야, 제가 네. 저는 진짜 연기에 큰 뜻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저도 네. 이번 골든차일드 뮤비를 위해 눈물 네. 연기에 도전을 했는데 그거 어려운데 절대 눈물이 떨어지진 않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맺히기까지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계속 카메라 각도를 보면서 네.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하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속하품을 네, 속하품을 계속 하니까 눈물이 맺히게 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품의 효과군요. 그죠. 연기에 욕심이 있는 멤버들한테 좀 그 역할이 갔었어야 되는데 그래요. 우리 뭐 보민 씨나 예를 들면 이번에 그래도 네. 좀 눈물 연기가 많았어요 하는 멤버들. 네네 주찬 씨도 우리 주찬 씨한테도 저도 눈물 연기했습니다. 예, 예. 어땠어요 주찬 씨는? 저는 좀 쉬웠어요. 저는 뭐 요즘 매번 하던 뮤지컬이 다 우는 연기였었어 가지고 그때만 생각하면 눈물이 금방 차오르고 금방 우는데. 그러니까 하품을 안 해도. 저는 하품을 잘 안 써요. 예. 조명만 째려봐도 눈물이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 NG 없이 그냥 원테이크로 왔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다 눈물 연기를 좀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겠네요. 맞아요. 예. 우리 대열 씨는 가장 이제 고생했던 씬. 저는 사실 이게 그 제대 직후에 예. 바로 찍은 거라서 예. 경황 없이 찍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상의탈의를 했어요 이번에. 예.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몸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예. 마음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대열이어서. 예. 아쉬웠어요. 왜요? 그 조명이 너무 정면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날랐어요. 그래서 예. 근육이 너무 하얗게 나와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조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근육은 사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콘서트 때 오히려 더 잘 보일 수가 맞아요. 있거든요. 그렇죠. 뮤직비디오에 그 조명을 좀 살려주셨어야 되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아마 조금 보이긴 할 거예요. 네네. 근육이. 그래서 이제 근육은 살았는데 이제 정신이 없었다는 경황이 없었다는 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그리고 빨간색 그 차 타고 약간 그 트럭이 좀 특이했어요. 되게 오래된 그런 옛날 모델 차인데 그렇구나. 네. 제가 직접 운전도 해봤는데 네.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여러 명이 타서 이렇게 쭉 달려나가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뮤직비디오 많이 봐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치면서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칼군무를 선보인 걸그룹 애프터스쿨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애프터스쿨 뱅 흐르고 있습니다. 예. 칼군무의 퍼포먼스 지금도 기억이 나죠. 예, 대단합니다. 애프터스쿨 지금 세 분의 모습이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네. 좀 전에 그 이 안무 맞춘 듯이 그렇죠. 이 안무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 세 분의 조합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골든 캐러멜 어때요? 골든 골든 캐러멜. 네. 좋죠. 사실 좋죠. 저희가 네. 그런 유닛이 몇 명 있어요. 그렇죠. 네, 뭐 네. 성윤이 형도 있었고 대열이 네. 형도 있었고 약간 맞아요. 그런 까부는 걸 좋아하는 예. 좀 깨발랄한 친구들이 그렇죠. 있어가지고 예. 저는 언제든 참 환영입니다. 아 근데 깨발랄은 예. 정말 주찬 장준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럼요. 깨발랄 예. 이 두 분의 조합 진짜 10점 만점에 10점이거든요. 그럼요. 예. 최고의 조합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 이번에 필미의 포인트 안무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딱 생각날 만한 포인트 안무 딱 있죠. 저희가 뭐 네. 필미 이제 후렴에 나오는 건데 예. 팔을 펼쳐가지고 네. 프리하다는 걸 좀 느끼는 거예요. 네네, 여기가 네. 예, feel me 나를 느껴. 그러니까 자유를 향해서 네. 약간 시선을 위로 보면서 그쵸. 이 부분이 킬링 파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많이 살려서 챌린지에 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5위 공개합니다. 우리 장준 씨가 안무를 예, 거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예. 특출난 음악을 만들고 특별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자체 제작돌 스트레이 키즈가 요즘 다인조 그룹 5위 차지했습니다.
특 그러고 있습니다. 특, 예, 특이한 100번 나올 거예요. 이 음악의 네. 특이. 어, 진짜 좀 특이하다 싶은 멤버 한 분만 찍어주세요. 아, 같이 뭐, 네, 같이 예, 한번 말해볼까요? 이거는 하나, 진짜 안 맞춘 거거든요. 둘, 셋. 태그. 태그. 아, 네. 근데 포인트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면이 아, 특이한지. 아, 어때요? 이번에 연습하면서 앨범 준비하면서. 아 정말 되게 순수하고 예. 특별한 아이입니다. 그렇죠. 네. 네. 정말. 그렇죠. 정말 특이하다는 네.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약간 형이에요. 약간 4차원. 네, 네, 약간이 네. 아니라 많이 4차원이어서. 그죠. 그, 저희가 영태기 형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기엔 네. 많이 뒤처진 사람들이라고 어, 생각이 네, 들었었어요. 저는 약간 네. 이렇게도 생각했습니다. 네. 그, 어, 약간 제 천재인가? 어. 그럴, 맞아요. 그럴 맞아요. 수도 네. 있어요. 네. 천재인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죠. 예, 그래서 가장 4차원의 맹목은 예, 영택 씨로 네.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골든차일드에서 아, 이런 거 있어요. 이, 누가 이렇게 예쁘게 낳아주셨어? 우리 엄마, 엄마가 아~ 이, 이제, 예, 스트레이키즈의 창빈 씨가 네네. 이 밈의 창시자입니다. 아, 그쵸, 그래서 골든차일드 멤버 중에는 빠른 멤버 있고 가장 뒤처지는 멤버 있잖아요. 아, 그죠. 밈 세계. 그죠, 아, 그죠. 가장 뒤처지는 분은 대열 씨가요. 네, 누가 봐도. 네, 누가 봐도. 네. 아, 대열 씨가 잘 안 찾아보게 됐죠. 잘 모르죠. 예, 예. 저번에 예시를 들면 하람에. 예, 예. 하람에가 뭔 뜻인지 저는. 아, 하람에. 저희 옛날 데뷔 때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네, 저는 그거를 어, 이틀 전에 알았어요. 아, 네. 많이 뒤처지셨네. 네, 많이 뒤처지. 아,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예. 몰라요. 아, 네. 그거는 사실 이제 군생활하고는 별개인데. 그죠, 그죠, 그죠. 예, 그건 사실 별개인데. 맞아요. 아, 예. 그러면 가장 빠른 멤버 누굽니까? 아무래도 장준이니까. 네. 어. 네. 제가 보면은 장준, 주찬, 지범이 네. 약간 골든차일드 팀 내 이런 밈이나 분위기 맞아요. 같은 걸 좀 주도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이 세 분들의 활약이 중요합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잠시 후 4부 이어드립니다. 박서현의 러브게임 금주의 인기가요 탑10 골든차일드 대열 장준 추천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끝난 직후에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골든차일드 러브게임 혹은 골든차일드 박소현 검색하시면 영상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이분들이 떴다 하면 환호성으로 난리가 납니다. 가요계의 악동 블락비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4위 차지했어요. 자, 블락비 난리나 흐르고 있습니다. 태현 씨 제가 사인을 드릴게요. 예, 아, 네. 저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 라디오는 빨간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멘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3부 내내 3부 때 이제 적응을 하셔 가지고 네, 아, 죄송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아니, 30분밖에 없는데. 네, 오래 걸렸네요. 네. 아니, 근데 이거는 군대 가기 전에도 여기 빨간 불 켜지면 그때 했잖아요. 우리 보민 씨하고. 제 생각에 그 빨간색이 정면에 있었는데 네. 지금 옆에 있어 가지고 아, 조금 헷갈렸나 봐. 아, 그럼 그때 네. 이쪽에 앉았었나? 네, 그랬던 거 같아요. 아, 그리고 이 스튜디오가 좀 바뀌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예, 아, 다음에는 여기 좀 정면에 좀 빨간 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작진 여러분. 네, 재밌네요. 네. 적응 금방 될 거예요. 네, 금방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자,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4위 공개합니다. 새해 여기저기서 들리는 이루리 소원 성취돌 우주소녀가 요즘 다인조 그룹 4위 차지했습니다. 이루리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1월 1일이 되면 이 곡이 이제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예. 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이루고 싶은 거 얘기해 주세요. 아, 주찬 씨. 저 있어요. 저는, 어, 뭐 있어요? 아, 먼저 말하세요. 형이 먼저 말하세요. 저는 그 항상 생각했던 게 콘서트 하고 싶다. 아니 근데 콘서트 예정이 좀 있습니까? 예스 노르만 좀 답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아직은 노. 근데 아~ 제가 대표님, 이사님, 부사장님, 본부장님한테 계속 예. 말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네. 장준 씨도 작년부터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전 진짜 대표님한테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어, 어 그래요? 아 그러면 네. 뭐 내년에 약속 받아냈습니다. 아, 그러면... 아 어, 리더가 없는 사이에 큰 역할을 했네요. 네. 주찬 씨가. 제가 나이스.
약속까지 받아낸 상황으로서 예. 정확한 시기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네네. 제가 빨리 추진하도록 네. 형들이랑 노력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네. 답변 좋아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또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주찬 씨 이루고 싶은 소망은? 뭐 저는 골든 차일드로서 예. 더 이름을 널리 알리고 제가 엔터테이너로서 오. 더 다양한 방면에서 예. 우리의 이름과 제 이름을 좀 더 알리는 게 예. 뭐 소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능 쪽에서도 굉장히 탐내는 인재거든요. 제가 그래. 항상 이제 원탑 예능돌로 우리 주찬 씨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니 저기 장준 씨를 예. 얘기하지만 네네. 여기에는 사실은 주찬 씨 또 지범 씨 예. 멤버들의 또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장준 씨가 또 빛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찬 씨는 뮤지컬을 더 하고 싶어요? 아니면 예능에서 더 많이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그래도 바닥을 보고 뭐 눈치를 보고 하는 사람으로서 예. 예능 쪽은 장준이 형이 맡고 있으니까 아~ 저는 뮤지컬 쪽으로 그래. 좀 더 이제 저의 역할을 역시 예, 활약을 좀 널리 알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다인조 팀에서 메인 보컬이라는 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왜냐면 멤버 5인 중에 메인 보컬과 멤버 7인 팀의 메인 보컬과 멤버 10명인 팀의 메인 보컬은 그리고 세븐틴처럼 13명의 메인 보컬. 그러니까 정말 다른 거거든요. 네네. 같은 메인 보컬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 주찬 씨는 정말 대단한 보컬인데 아유, 혹시 원하는 뮤지컬 작품 있으면 어필 좀 부탁드립니다. 아, 이 작품 나 좋아하고 연습하면 나 정말 잘할 수 있다. 아, 저는 예. 개인적으로 예. 제가 꼭 봐보고 싶었던 뮤지컬들이 몇 개 있었어요. 네. 최근에 맨피스라는 걸 초연을 했잖아요. 예. 그것도 보고 싶었는데 너무 못 봤어요. 예. 제가 타이밍도 안 맞고 했었고 데스노트라는 네. 아, 그 작품도 네. 아,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네. 물론 클립으로 봤지만 네. 실물로 아, 실제로 한번 봐보고 싶은 생각이었는데 제가 네. 저기서 저렇게 연기를 하고 있으면 얼마나 재밌을까. 요즘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옛날에 그냥 관객으로서의 역할이었다면 요즘에는 지금은 내가 실제로 네, 네. 저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뮤지컬 제작하시는 분들 우리 네. 주찬 씨 앞으로 연락 좀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 합니다. 네. 팀원이 10명인데 그죠? 10명 중에 메인 보컬입니다. 대단합니다. 아. 네, 대단한 보컬이에요. 그리고 또 연기를 또 잘하니까 또 연기에 욕심이 좀 있잖아요. 저는 연기 욕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메인 보컬이지만 또 연기에 욕심이 진짜. 없는 또 장준 씨 같은 분은 메인 보컬이어도 사실 뮤지컬이 힘들어요. 그쵸. 연기에 그쵸. 큰 관심이 네. 없거든요. 뜻이 별로 없네. 네. 인생의 연기여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주찬 씨는 연기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뮤지컬계에서 많은 연락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주소녀의 리더가 X예요. 네. 그래서 별명이 액 리더입니다. 우리 대열 씨 군백기 동안에 장준 씨가 임시 리더를 맡아가지고 그쵸. 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어땠습니까? 리더 하는 동안. 한 게 없습니다. 사실. 아, 네. 아니 그 말인지 우리 대열이 형도 별로 한 게 없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네. 아, 그러니까 딱히 이제 네. 다행 뭐 그 제가 리더를 임시 리더를 한 동안에 네. 골든 차일드 그러니까 팀 활동이 크게 없어서 그런 그렇죠. 것도 있었고 예. 네, 그리고 딱히 멤버들이 저를 이렇게 리더로 아. 이렇게 임시를 안 이렇게 임명을 안 해줘가지고 예. 저는 단지 네, 둘 셋. 예, 아, 뭐, 인사만. 예, 지금까지 예, 뭐 2조 뭐 예, 뭐 이 정도만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예. 저희가 이제 성윤이 형 군대 갈 때 한번 예. 이 얘기를 다 같이 모여서 한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림실 이제 리더를 형 장준 형이 해야 된다라는 예. 안건에 대해서 예. 다 같이 자리에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장준 형이 하기 싫대요. 리더를 하고 싶지 않대요. 예, 자기는 못한다고. 예. 그런 거를 잘 못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말했어요. 형 그럼 제가 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싫어. 그렇죠. 그래, 형 계속 안 한다 그러 예. 싫다 그러길래 예. 형 그러면 제 말 들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건 싫어. 아. 이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예. 장준 형이 그래도 리더 하는 게 맞다라고 예. 판단이 돼서 그러니까 팀원들은 그러면은 다 겪어봤잖아요. 우리 네. 대열 씨 리더일 때 연습실 분위기와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장준 씨 어때요? 뭐가 좀 달라요? 대열이 형이 예. 리더로 있을 때는 그래도 저희가 안무 연습 시간에 치중을 많이 했고 예. 비율을 많이 뒀던 네. 시기였어가지고 예. 좀 무서울 때도 무섭고 또 풀어질 땐 또 한없이 풀어지는 형이어가지고 형은 맏형이니까 예. 또 예. 그래서 장준형 근데 사실 우리가 연습을 한 부분이 딱히 없었어요. 맞아요. 예. 해봤자 행사 행사 연습 이제 뭐 활동 연습이 아니라 가볍게 했던 거 했었다면 네, 되는 네. 때였어가지고 그죠. 예. 장준형이 맞춰준다기보다는 안무쌤들이 와서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뭐 잘 의견 조합 같은 거는 기깔 났습니다. 예. 근데 좀 맞네요. 사실 크게 한 게 없다. 예. 그게 이제 네. 맞아요. 사실. 네. 저에게 그런 그런 약간 공직 자리를 저는 네, 맡기가 힘들어. 네, 성격상 쉽지 않아요. 왜냐면 장준 씨가 많이 힘들다고 했어요. 그 리더가 많이 힘들다고. 근데 맞아요. 이제 대열이 형이 오고 나니까 더 힘들다면서. 네. 근데 제가 여기 한마디 하면 네.
장준이랑 성윤이가 저한테 예. 형 아마 돌아오면 애들 말 많이 안 들을걸요 이렇게 어. 얘기했었는데 예. 막상 돌아와 보니까 너무 잘 말을 잘, 너무 잘 듣는 예. 거여서 예. 얘네 한 게 뭐가 있는 거지 어. 이런 생각을 예. 스치듯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성윤이 형 서운하겠네. 어, 네. 성윤 씨만 방송 못 들을 거예요 아마. 아, 그런데 그런데 이럴 때 해야지 이럴 때 해야지. 아, 그래서 최고의 리더는 그러면 결론은 대열이다. 그렇죠. 예. 리더는 리더죠. 예. 그러니까 한번 리더는 영원한 리더다. 그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본인도 적응하기가 바쁜데 언제 팀원을 또 다 챙겨요. 그것도 또 짐이야. 아, 네. 사실 저희가 챙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또 어느 정도 서로 도와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예.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끼 많은 원석이 가득했던 그룹이죠. 제국의 아이들이 추억의 다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골든차일드 마젤토 오브 골든차일드가 아니라 제국의 아이들의 네. 예, 마젤토 오브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제국의 아이들에는 정말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정말 많이 맞아요.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광희씨는 예능인도 탐내는 예능인입니다. 광희 씨가 어, 진짜 그 노트북 컨텐츠 잘 되고 있고 광희 씨가 최고의 라이벌로 임시한 씨를 뽑았는데 만나면 그렇게 싸워. 근데 조회수가 임시한 씨 나온 회가 가장 높대요. 180만에 네, 엄청나게 많은 조회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우리 대열 씨가 말하기를 네. 이제 영원한 비주얼 라이벌로 우리 인피니트 성열 씨를 예, 예전에 꼽았겠죠? 네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형보다 내가 이건 낫다 하는 거 한 가지 얘기해 주세요. 어, 제가 얼마 전에 형이랑 같이 제대하고 나서 네. 노래방을 어? 이렇게 갔는데 네. 형이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어, 보컬은 대열아 너 많이 늘었다. 아~ 많이 늘었다. 대열아도 많이 늘었다 이래가지고 아 이제 좀 인정을 해주구나. 어~ 근데 이거 가족이 인정하는 게 찐 인정. 그죠 그죠 그죠. 왜냐면 남들이 다 인정해도 부모님들은 맞아요. 그 인정 잘 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형과 부모님이 인정한 건 최고입니다. 어,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어, 그러면 나보다 형이 이건 낫다 하는 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네. 이 외모가 그래도 형이 조금 더 그래요? 네, 괜찮다. 아니 제가 이번에 뮤직비디오 보면서 느꼈는데 전역하고 나가지고 그 전엔 저는 성열 씨 얼굴이 안 보였거든요 대열 씨한테 맞아요. 안 보였어요. 근데 전역하고 와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보는데 어머 이래서 오 닮았다고 하는구나. 맞아요. 요즘 진짜 많이 들어요. 아니 근데 그게 왜 그렇죠? 나이가 더 먹고 아니면 성숙해져서 그런가? 어 성숙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맞아요. 본인 뮤직비디오 볼 때 어때요? 저도 진짜 찍으면서도 내내 주변에서 네. 너무 똑같다 너무 똑같다 이래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아. 5, 6년 전에는 안 똑같았거든요. 저는 왜 맞아요. 닮았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진짜 제가 성열이 형이랑 대열이 형이랑 네. 같이 밥 먹고 맞아. 있다가 네. 제가 형이랑 성열이 형 너무 닮아가지고 네. 형들 한번 붙어보라고 제가 사진 찍어주겠다고 해서 찍어줬는데 어 그냥 복붓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복붓이에요. 어 진짜 그리고 지금이 최고 복붓인 것 같아요. 네, 지금이. 그때 심지어 누가 누군지 못 알아봤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네. 그 찍은 사진 보고 야 누가 성윤이 누가 대열형이게 이렇게 하면은 못 맞아. 맞췄어요. 사실. 왜냐면 네. 얼굴을 타이트하게 촬영하잖아요. 그럼 진짜 못 맞춰. 맞아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뮤직비디오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 아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비주얼도 내가 이제 더 좋아지고 있다. 네, 형을 따라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네. 쌍둥이 버전으로 트윈 버전으로 챌린지 꼭 한번 올려주세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3위 공개합니다. Bruce 게 폭발했다. K-POP 영웅 NCT 127이 요즘 다인조 그룹 3위 차지했습니다.
NCT 127 영웅 흐르고 있습니다. 아, NCT 멤버들 다수가 복근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 운동을 다 따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장준 씨는 그때 장착된 복근 지금 살아 있나요? 아, 뭐 늘상 살아 있는데 네. 네, 지금 필미 활동을 위해서 잠시 아. 네, 킵해뒀습니다. 아, 그래요. 잠시. 네, 잠시 맡겨뒀습니다. 아, 맡겨. 네. 대열 씨는 복근 네. 계속 좀 유지하고 저는 있나요? 저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아, 유지하고 있군요. 네. 그러면 이제 주찬 씨는 예, 원래 없던 저 근데 원래 있어요. 있는데 네. 살짝 살이 덮여져 있었을 뿐이지. 아, 네네네. 그 윤곽은 잡혀져 있긴 아, 합니다. 잡혀져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이제 항상 준비돼 있다. 언제나죠. 언제나. 네. 네. 한 3일만 굶으면. 아, 그래요. 굶지 마세요. 자, NCT의 맏형 태일 씨가 예, 드라마 25, 21의 OST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주찬 씨도 OST 많이 불렀거든요. 아. 자랑 타임 한번 갑시다. 이런 거 불렀습니다. 저는 뭐 그 꽃 피면 달 생각나고라는 유승호 예. 선배님이 나오셨던 네. 그 드라마의 Love Your Everything이라는 네. 곡을 지범이랑 같이 했었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웹드라마의 일진에게 찍혔을 때 네. 굉장히 조회수 많이 예. 나온 드라마죠. 네. 거기에 또 러브쉐이커라고 예. 승민 지범이랑 아. 같이 또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멤버들 전체 이제 녹음할 때 분위기하고 네. 이렇게 멤버 둘 셋만 예. OST 녹음하고 뭐가 네. 제일 좀 차이가 나나요? 일단 사실 OST는 네. 그 드라마의 주제곡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드라마 내용도 알아야 될 뿐더러 그쵸? 흐름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사실 모르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글로만 그냥 대충 보죠. 네. 스토리만 보죠. 맞아요. 나오기 전이니까. 예. 그래서 그냥 그걸 좀 생각을 많이 해가면서 가는 예. 편인 것 같습니다. 예. 녹음 시간은 뭐가 더 빨라요? 골차가 더 빠른가요? 평균적으로 골차가 더 느려요. OST는 생각보다 금방금방 끝나거든요. 빨리 녹음. 왜냐면 그 느낌만 살리면 된다고 그 항상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느낌만 살려서 부르다 보면 하는데 저는 제 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도 옛날에는 한 시간 반, 두 시간? 혼자? 아, 그러니까 골차? 네, 골차는. 그러니까 파트가 많지 않아도 네. 그렇게 뭐 메인 보컬이라 그런가요? 기대치가 뭐 고음도 높아서? 많고 뭐 네. 이제 뭐 느낌도 달라져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좀 걸리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골든차일드 앨범에 훨씬 더 맞아요, 맞아요. 많은 노력이 들어가 있네요. 네. 아, 메인 보컬도 참 어려운 점이 많아. 진짜. 고생이야 진짜. 얘네 메인 래퍼도 고생이잖아요, 장준 씨. 아, 뭐 근데 저는 생각보다 고생 안 합니다. 네. 가사도 써야 되고. 아, 그쵸 그쵸. 뭐 그럴 때 좀 힘들긴 한데 예. 예, 사실 그냥 저는 저 말고 이렇게 좀 많이 파트가 긴 친구들에게 좀 감사함을 예, 표하는 편입니다. 아니 예. 항상 우리 장준 씨가 본인 랩 파트는 가사 작업을 항상 본인이 하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저작권료가 항상 들어가는데 이번에 블라인드 러브에서는 왜 우리 장준 씨 랩 파트를 다 빼가지고 보컬을 해가지고 아 여기서도 그 얘기를 했나요? 아 블라인드 러브를 보컬을 근데 러브게임에서 금요일 코너에서 노래만 하거든요. 맞아요. 음악 차트가 있어서 이제 그래서 완전 보컬이 되었나 거의 전향이죠 뭐. 아니, 저번에 블라인드 러브 녹음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네. 너무 깨끗하게 노래를 부르는 맞아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던 그게 원래 래퍼들이 노래를 부르면 이제까지 그 보컬들 노래하는 거랑 다른 그 맞아요, 포인트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 래퍼들이 어쩔 때 도입부를 맞아요. 부르기도 하잖아요. 맞아요, 그 맞아요. 매력이 있다는 네. 거죠. 아, 참 보컬에 예, 조금 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욕심나요? 네, 예, 제가 이제 아마 뭐 당분간 예, 네. 성윤이 형의 빈자리를 제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성윤 씨 빈자리는 네, 채우기가 네. 예, 그건 예. 어떤 아이돌이라도 그건 좀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YC는 또 대단한 보컬이라서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블라인드 러브에는 우리 그 저작권료가 네. 예, 짱준 씨 예, 못 들어가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타이틀곡을 위주로 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추억의 다인조 그룹 2위 공개할게요. 네, 2007년 대한민국 레전드 걸그룹이 데뷔를 했습니다. 소녀들이 시대를 평정하겠다는 당찬 포부가 담긴 팀명 소녀시대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2위를 차지했습니다. 소녀시대 소원을 말해봐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다인조 그룹 2위 공개합니다. 아... 이 노래가 나왔네.
원조 예쁜애 옆에 예쁜애, JYP 꽃밭 트와이스가 요즘 다인조 그룹 2위 차지했습니다. 아, 이 노래 너무 좋죠.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명곡이에요. 진짜 좋아요. 춤도 네. 예, 알콜 프리 흐르고 있습니다. 골든 차일드의 알스 알려주세요. 골든 차일드 알스. 알스. 네, 봉재현, 김동현. 아, 동현 씨. 네, 한 잔도 봉재현. 못 아, 한 잔도 못 먹어요. 네. 아, 예. 요즘에도. 예.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한번 알스 또 영원한 알스예요. 그렇죠. 그렇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예전에는 한번 네. 동현이가 네. 이제 자기도 성인이고 그러니까 네. 자기도 한번 술을 배워보고 싶다. 네. 그래가지고 저랑 주찬이랑 이제 성인이 형이랑 한번 네. 이렇게 자 이거 한번 먹어봐 했는데. 네. 절대 안 넣어. 아~ 그냥 아예 체질상 안 받는 그래. 그런 체질인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랑 곱창에 소주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예, 예. 둘이서만. 예. 근데 한 잔도 아니고 예. 반에 반 잔 먹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그러니까. 못먹이겠더라고요. 아, 예. 반에 예. 반 잔에 이제 이미 컨디션이 다운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그래서 예. 재현 씨하고 우리 동현 씨. 네네. 예, 알스. 알스. 예, 맞아요. 예. 장준 씨하고 만날 일이 없겠네요, 사실. 그렇죠. 예. 예. 예, 일적인 부분으로만 만나죠. 아, 할 때만 보자. 아, 그렇죠. 예. 자, 이 스트레스 정현 씨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청소로 푼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멤버 세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좀 푸세요? 스트레스 형은요? 어떻게 네. 풀어요? 저도 근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정리. 청소. 오? 정리.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약간 네. 스트레스 받으면 네. 수건 개고 설거지하고. 아, 설거지하고. 아, 수건 개고 설거지하고. 네. 빨래 건조시키고. 네. 정현 씨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청소 이렇게 하는데. 주찬 씨는? 저는 좀 많이 나돌아다녀요. 캠핑 요즘 많이 빠져가지고 아~ 캠핑도 많이 하고 네. 맛있는 거 먹을 거 해먹고 클라이밍도 요즘 빠져가지고 클라이밍도 하고. 오, 콘텐츠 다양한데요. 그죠, 그죠. 나중에 진짜. 너튜브 콘텐츠 뭐 해야 되겠다.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쵸. 예예. 네. 예. 개인 콘텐츠. 맞아요, 맞아요. 기대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장준 씨는 저는 뭐 사람들 만나서 네. 네, 이렇게 뭐 한잔하면서 예. 네, 시시콜콜하게 네, 그런 속에 있는 스트레스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풉니다. 예. 상대방은 네.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아, 저는 그래서 딱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한정이 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만난 사람 저는 맞아, 네, 맞아. 저는 새로운 만남을 별로 안 좋아해서 맞아요. 딱 그 친한 깊이 있는 그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분들과의 우정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이제 1위 남아 있습니다. 추억의 다인조 그룹 1위 공개할게요. 멤버 전원이 올라온 너인 능력치 맥시멈인 그룹입니다. 슈퍼주니어가 추억의 다인조 그룹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세상에 음악 계신이 있다면 고맙다고 안아주고 싶어. 멤버가 13명이나 되지만 팀워크 좋기로 소문난 세븐틴이 요즘 다인조 그룹 1위 차지했고요. 음악의 신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이 곡 들으면서 마무리할 텐데요. 대열 씨. 네. 이제 끝났어요. 제가 4부 만에 적응을 했습니다. 아, 다 끝났는데. 정말 아쉽네요. 아, 2년 만에 같이 방송했는데 어때요? 저 혼자 나왔으면 굉장히 떨렸겠지만 아~ 그래도 옆에 말 잘하는 장준이와 주찬이가 예, 있어가지고 든든한 동생이죠. 든든했고 예. 그래도 좀 말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근래 본 대열이 형 중에 제일 잘했어요. 아~ 네. 덕분입니다. 아유 진짜. 정말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즐거웠고요. 대열 씨, 우리 주찬 씨, 주찬 씨 진짜 러브게임 오랜만이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이었죠. 오늘 어땠어요? 네.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고 올 때마다 또 우리 소연 누나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걱정 없이 항상 옵니다. 언제든 불러주시면 장준 형 빈자리도 메꾸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장준 씨가 하는 그 금요일에 우리만의 자유로운 차트 자리가 네.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특히 노래를 좀 해줘야 되는 차트여가지고 네네. 혹시 우리 장준 씨가 스케줄로 자리를 이동하게 되면. 아, 언제든 혹시 연락 네.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언제든 주십시오. 우리 주찬 씨 네. 잘하니까. 네네네. 예, 대열 씨보다는 우리 주찬이죠.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아, 네. 누구도 안 됩니까? 그 욕심 내네. 아, 네, 우리 즐겁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장준 씨 아. 오늘. 같이 저랑 진행해 보시니까 어땠어요? 혜지 씨하고 하다가 아 정말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이었고요. 예. 아무래도 저는 금요일에 어울리는 예. 남자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분과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요. 네. 끝으로 이제 엔딩 포즈 겸 우리 골드니스에게 마지막 인사입니다. 아, 골드니스 네. 따랑해요 하고 엔딩 포즈로 마무리할게요. 네. 자, 둘, 셋. 골드니스 따랑해요. 와우.
사랑해요. 안녕.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